민주당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전국위를 소집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는 무효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단독 면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수억 원을 우회 지원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쌍방울은 또 해당 행사를 주최한 대북 교류단체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준 의장의 고강도 긴축 예고 발언에 한국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여 만에 1,350원을 넘어섰고 증시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등이 SNS에 올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 여성이 재활교사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7년 동안 5천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조직원을 중국으로 보낸 뒤 범행을 지시했습니다.